양말 좀 꺾으시네요. 약간 정신 차리고 있어요. 약간. 명상. 네, 좀 아침을 깨우고 있어요. 아침에 따뜻한 차 마시면 좋다고 해가지고. 아니 뭐 얘기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시나 봐요. 네. 아버지도 항상 건강 정보 꼭 메시지로 넣어주시고. 제가 요즘에 그 비즈 공예를 최근에 하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날 만들어 놓은 게 이 접착 본드가 잘 붙어 있는지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오, 잘 굳었군 이러고 아침마다 확인을 해요. 아이고, 아 이게 별일이 아닌데 집중하게 됐다. 아이고. 완전 잘 굳었다. 저때가 제일 뿌듯해요. 됐어? 아빠랑 언니 것도 만들어야지. 요리를 좀 하시나 봐. 냉장고에 뭐가 많네. 빵이에요, 빵? 저거 다 빵. 빵순이에요? 저 빵순이에요. 아, 반갑네. 반갑네. 그래서 지퍼백이나 담아놓으면 안 되는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먹어봐야지. 이거 먹어봐야지. 이따 먹어야지. 아침에 꼭 밥 아니면 이렇게 드세요? 네, 주로 이렇게 먹어요. 와, 요거 요거트인가? 요거트. 요거트. 응, 그린 요거트. 아, 근데 진짜 건강에 진심이신 분이에요. 진심이에요. 이름은? 어? 왜 저거? 또, 또 자요? 저것도 아니. 건강이 좋은 건가요? 명상? 아, 모닝멍? 네, 아. 차, 오, 차멍. 차멍. 언짢으신 거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시죠? 아니, 갑자기 뭐,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. 차가 내려가는 동안. 근데 계란을 몇 번을 씹으셔? 어? 으끼시는 것 같아요. 많이 씹는 게 좋아요. 아, 건강에 오래 사시길 바라지. 네, 야, 근데 이렇게 오래 씻는다고? 아직도 씻고 계셔요. 이거? 저 정도면 혀 씻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세상에. 아, 진짜 많이 씻는구나. 와. 2분 30초 동안 씻으신 거예요? 이제 저기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저 제대로 된 거 먹었어요. 아까 그 그릭 요거트를 빵에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뭐, 무슨 잼이에요, 진짜? 저거는 배잼이에요. 배? 응. 지하철도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는 거 아니죠? 밥 먹고 하루가 끝나면.
밥 먹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. 시간을 주면 주는 대로 다 써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되게 여유를 즐겨요, 아침 시간에. 마른 친구들은 이유가 있구나. 아니, 아니. 그거였어.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브라이트 치즈 샐러드 양송이. 뭔가 되게 근데 여유로워 보여서 좋다. 그 여유가 저도 좋아요.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. 오 진짜? 오. 아 비즈. 아, 소희 씨도 이렇게 하는 거야. 우리 할머니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. 아, 다 비슷하네. 응. 지금은 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? 아, 저 마스크 스트랩 만들고 있어요. 아, 마스크 스트랩. 응. 아이고, 아유, 엉켰네, 아, 엉켰네. 엉켰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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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액션이 굉장히 좋네. 리액션 부자네. 안 되겠어. 담가 먹어야지. 뭐? 약과를? 약과를 드세요? 이거 명절 때밖에 안 먹는데. 약간 할머니 입맛이 좀 있으시네요. 똑같은 거 아니겠지? 약과를 많이 드시네. 아, 종류가 많았네, 약과가. 제가 약과에 꽂혔어요. 요즘 약과에 빠져가지고 브랜드별로 이렇게 새로운 약과를 지금 이렇게 탐험하고 있는데. 그리고 근데 맛이 다 똑같지 않나? 그렇지 않나? 다 달라요. 다 달라요? 다 달라요. 아니, 어떻게 다르냐? 이 미세하게 엄청 기름지고 단 게 있고 조금 담백한 게 있는데 약과가 대체적으로 되게 턱턱 목이 막혀요. 꾸덕꾸덕해서. 그쵸? 엄청 꾸덕하잖아. 근데 그게 건식으로 막히는지 습식으로 막히는지가 또 달라요. 와, 아주 진심이네. 박사님이셔. 건식인지. 맛있는데? 야, 잘 드시네. 아, 간식은 천천히 안 드시네요. 아침만 천천히 드시는 거였네. 얘는 다르네. 좋아. 아주 목이 턱턱 막히는 맛이야. 그게 좋아요? 저 그런 거 좋아해요. 진짜 목이 턱턱 막혀요. 그래서 막 계속 이러면서 먹는데 그럴 때 절대 물을 마시지 않아요. 왜요? 막 먹다가 차 한 잔 따뜻한 걸로 해서 싹 내리고 막 먹고 차로 딱 누르고 이 재미를 약간 즐겨요. 그럼 이 내려가는 게 싹 느껴져요. 신기하신 분이야. 아니 근데 되게 리액션이 이게 저만 들릴 것 같긴 한데 왜?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조그맣게 아 진짜요? 못 들었지? 전혀 못 들었어요. 아니, 계속 모르실 수 있는데 무대를 계속 채우고 계세요. 뭐라고 하시는데요? 어떻게 희노애락이 계속 있었어요. 와 신기하다. 이랬다고? 응. 집이 아닌데? 진짜로? 아이고, 네, 아프게 해주세요. 저까지는 안 들려가지고. 아, 네. 아이고. 장단 회원님, 네. 제가 좀 잔 들리니까 네. 매번 좀 얘기해 주세요. 네. 리포터처럼 전달을 해. 아이고. 아니, 목이 턱턱 막혀. 약간 술 드시는 것 같아요. 아주 좋아. 됐어. 오 이쁘다. 오 되게 인위적인데. 깨끗한 옷방 들어가면
기운이 좋거든요. 기운이 좋거든요. 말투가 너무 귀엽네요. 기운이 좋거든요. 많이 배웠네요. 정말.